출발직 현황입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출발 전에 이슈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어느덧 금요일이에요. 네.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주말이 되면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은 무엇인가. 네. 이런 거 한번 좀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밤새 뭐 조금 전에 밖에 좀 테슬라가 이틀 동안에 20% 올랐습니다. 네. 네. 사실 테슬라 주주분들이 한국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도 주주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했는데 좀 기분이 좋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렸나 봐. 이제 보냐거나 이번 한 주를 좀 돌이켜 보면 워낙 주초에 이제 현대차 그룹도 많이 오르고 뭐 전기차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테슬라도 이제 어제 오늘 많이 급등을 하니까 많은 관심들이 앞으로도 또 전기차가 계속 가냐. 지금 7월 달, 8월 달 넘어오면서 가장 핫했던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와 FM 가이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봤더니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뭐 검색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분석한 자료죠. 이런 자료를 보니까 관심 키워드가 전기차, 2차 전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기차 전지 가장 많았고 키워드 검색을 봤더니 아마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때문 같은데 1위가 이제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2위가 2차 전지, 그리고 3위가 전기차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 2, 3위는 똑같은 내용이죠. 가장 이제 2차 전지와 전기차에 우리 많은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의 키워드가 많았다. 이건 한국 기준입니다. 네. 한국 기준이고 종목을 그래서 봤더니 종목이 제일 많이 검색이 된 종목이 바로 현대차였고요. 2위가 삼성전자. 워낙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동학 개미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주가를 한 5만 9천 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조금 답답한 흐름에서 왜 안 가나를 좀 눌러본 것 같아요. 그리고 3위가 3, 4위가 이제 LG 화학이었습니다. 딱 보면 역시나 2차 전지 전기차가 가장 많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올해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2025 계획에서 정의성 부회장도 밝혔습니다만은 현대차가 지금 올해 전기차 글로벌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위가 이제 테슬라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 르노, 닛산 그리고 현대차가 뭐 4위. 직계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5위라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전기차 점유율 한 7.4%니까 아직 물론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좀 순위는 4위, 5위 한다 하더라도 퍼센테이지는 테슬라가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현대차의 새로운 플랫폼이 바로 내년부터 신차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뭐 그랜저도 만들고 소나타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고 이제 전기차 전용으로 만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바로 EGMP라고 명명되는데 네. 이게 이제 내년부터 첫 EGMP를 통해서 나오는 첫 차가 내년부터 출시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최근의 흐름을 좀 이어갔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도 이제 속된 말로 팡팡 찍어내는 네. 겁니까? 뭐 일단 지키는 봐야겠죠. 예. 왜냐면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냥 붕어빵 찍듯이 짜뜻하게 찍어낼 수 있잖아요. 차를 뭐 또 1,200,000원짜리도 아니고 그렇죠. 붕어빵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 같으니까 뭐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받아들여 주시지 예. 팡팡 찍어낼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들 여러 가지 좀 봤는데 전기차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이제 한 방향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쏠려 있구나 싶어요. 이제 네. 요 키워드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또 따로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증권가 시각은 어떤지 좀 볼까요? 요즘 애널리스트 분들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투자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상당히 팩트 있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작가의 능력까지 요구되는 게 애널리스트의 역할 같습니다. 그렇죠. 헤드라인을 잘 뽑아야지 사람들이 헤드라인을 잘 뽑아야 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보고서가 뭐 저도 뭐 자주 봅니다만은 30페이지, 50페이지 넘어도 거의 세 장 안에 끝냅니다. 다 안 읽기 때문에 첫 페이지와 첫 제목이 중요한데 조금 전에 그 키워드의 종목 보고서 이제 이거는 약간 복합적인데요. 일단 이쪽 1순위가 이제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 종목은 현대차가 나왔는데 키워드는 반도체, 종목은 뭐 현대차 나왔었는데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을 보면 글자 좀 작습니다만은 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전기차 1위 꿈이 아닌 이유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GMP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정의성 부회장도 물론 우리가 지금 조금 보면 썩소를 조금 지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근데 목표는 사실 1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보고서가 좀 주목이 됐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카카오도 최근에 보면 이제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36만 원대 왔는데 카카오는 아무래도 이제 분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슈 자체가 좀 주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키움 정권 리포터가 가장 최근에 좀 잘 유의했던 것 같은데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키움증권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이쪽에서 사실 주가 좀 많이 올랐고 저도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경기를 좀 좋게 봤더라고요.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두려울 것 없는 주가 수준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나왔냐면 보니까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일단 하나 마이크론이 대표적인 반도체 비메모리 회사입니다. 비메모리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변화의 원년이라는 키워드를 좀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실적이 좀 개선된다 그런 내용을 좀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고 일단 솔보레인에 대해서도 2차전지 전해질 쪽이죠. 솔보레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온다는 걸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네. 이 현대차의 EGMP 예. 여기 이제 현대차에서 나오는 기아 그 전기차 이름이 아이오닉 네 그런 거죠. 네, 뭐 아이오닉도 있고 코나도 있고 코나 네, 몇 개 있습니다. 전기차는 뭐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뭐 아이오닉도 사실 있어요. 네, 새로운 아이오닉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출시돼서 시중에 운영 중인 코나 뭐 현대차에서 만든 게 코나고 또 기아차에서 만든 게 니로죠. 네. 근데 전기차에 조금 장단점이 많은데 일단 뭐 차체만 딱 보면 약간은 지금 차들이 좀 작습니다. 생각보다. 전기차가 좀 작아요. 작게 만들어요. 맞아요. 네, 테슬라 혹시 1억짜리 모델 S5 보셨습니까? 이거 가끔 여의도 앞에 세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니 그건 모델 X고. X고. 네, 세단도 보면 좀 작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작다 보니까 이제 물론 왜 작게 만드는지는 연비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차체 중량을 의도적으로 가볍게 함으로써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무거운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체 중량을 좀 상대 비교하게 되면 엔진이 안 들어가는 대신 배터리 무게 때문이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추정을 좀 해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차를 만들 때 뭘 많이 포커스를 맞췄냐면 배터리 무게를 막 가볍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있어요. 뭐 있긴 있겠죠. 고차형으로. 네, 전고차로 가면 근데 그거는 지금 삼성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2030년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다고 하니까 놀라.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조금 너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무게를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차량 경량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보면 최근에 보면 차량 경량 관련주들 현대 EP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도 네.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투자가 분들이 계속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충전소가 많아야 되는데 주행거리가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차에 일단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전기차 현대 로드맵을 보면 너무 현대차 PR 해드리는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효율 같은 거는 그대로 좋게 쉽게 출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행은 좋게 유지를 하면서 공간을 조금 넓게 현대차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차를 좀 크게 만듭니다. 뭐 보면 지금 아반떼 신형 아반떼 보셨습니까? 저는 그랜저인 줄 소나타인 줄 알았어요. 예, 뒤에서 보면 소나타 같습니다. 오히려 소나타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크게 하는 그런 생각을 맞췄지 않나 그래 네. 보는데 일단 공간을 좀 넓게 가는 그림에서 가격 경쟁력을 낮춘다는데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비싸요. 비쌉니다. 뭐냐면은 뭐 지금 우리가 관심 많은 모델 3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매할 때 되면 한 6천에서 7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게 돼요. 6, 7천 주고 테슬라 모델 3를 달까? 모델 3는 조금 해요. 예, 더 작아요. 그 아반떼만 합니다. 근데 그걸 탈까 아니면 6, 7천만 원 가지고 좀 괜찮은 모양 나는 외제차에 딱 그걸 고민하는데 근데 가격 경쟁이 아침에 우리 그 김준호 앵커랑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기아차 텔로라이드 네 그건 뭐 미국 사람들도 환장한다는데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기아차 텔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닌데 네.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가장 고객 만족도가 높은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그 3천만 원대 그 전후로 그건 미국 가격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리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텔로라이드는 우리나라에서 안 파니까 네네. 네. 펠리세이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아이온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현대차가 준중형 CUV 아이오닉 5를 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형 세단, 처음에는 CUV가 나옵니다. CUV는 우리가 SUV는 많이 아시는데 CUV가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은 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BMW X5라든지 혼다 RV, CRV, 뭐 푸조 2008 이런 게 보통 CRV라고 이야기합니다. CUV라고 하는데 C가 크로스오버를 말합니다. SUV 스포츠 유틸리티보다는 조금 작은 그러니까 산타페보다는 조금 작은.
투싼? 예, 네, 투싼보다 조금 잘 것 같은데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아이오닉 6가 들어오게 되고요. 투싼은 작지 않아요? 네, 투싼은 작지 않은데 제가 CUV를 조금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 내후년에 이제 24년에는 대형 SUV 뭐 어떻게 보면 팔리세이드급이 되겠죠. 큰 거. 이걸 아이오닉 7을 만들게 되는데 차가 보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미 CUV 쪽은 폭스바겐이요. 아, 올해 6월 달에 1000만 원대 CUV 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전기차요? 그런데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이 1000만 원이지요. 1480달러라서 실제적으로 환율을 계산하면 원래 끝수 맞추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9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리부스라는 건데 이게 14,800달러에서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쿠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부터 현대차는 이 아이오닉 새로운 플랫폼에서 아이오닉 CUV부터 만들어서 세단, 대형 SUV로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컨셉은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현대차가 아이오닉 모델은 아니고 약간 이런 비슷한 보통 미래차들은 컨셉트카 기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모양 속으로 나오는데 아까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내연 기관차는 앞에 요 공기 조절 장치가 들어가게 있죠. 근데 전기차들은 조금 앞에가 안 이쁜 이유가 제 눈에는 안 이쁩니다. 저는 내연 기관 앞에 그 공기 확 빨아들이는 그게 이쁜데 전기차는 보여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보면 대부분이 앞부분이 뭐 아이언맨 마스크처럼 밋밋하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가 좋아야지 뭐 앞에 뭐. 아, 그래도 모양도 중요하니까 그죠. 네. 자동차 뭐 현대차가 아직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비중은 적습니다만 그쪽으로 이제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건 역시 이제 배터리 업체들 네. 그리고 관내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는 좀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LG화 1위 점유율을 했습니다. 24.6%. 물론 이 CATL과의 차이가 크질 않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CATL이 25% 정도로 1위였는데 LG화학이 바로 한 방에 더블로 점유율 자체가. 그 왜 그러냐면 LG화학이 지금 이제 파트너를 맺은 자가 이미 폭스바겐이라든지 이쪽 라인업을 상당히 확대해 놨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보조금을 연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1, 2, 3위의 점유율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파나소닉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위인 1위인데 근데 세 개를 다 합쳐버리면은 LG, SDI, 이노베이션을 합쳐버리면은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집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 합쳤을 때 벌써 34%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제 판단으로는 뭐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도는 상당히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LG와 SDI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네. 예, 요거는 좀 짧게 봐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 주가와 니콜라 주가는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를 단순하게 수소 트럭만 보시면 안 되고요. 늦게라도 전기 트럭을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테슬라 전기차, 니콜라 수소차 같이 보는데 사실 현대차가 만드는 게 전기차면서 수소차도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차 전기차 보시는 분들은 두 기업의 주가를 물론 이제 좀 다릅니다. 니콜라는 아직은 차량을 뭐 수소차를 많이 만든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투자는 2차 전지 자동차, 자동차 부품 플로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SDI, LG화 보시고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보고 현대차의 주가가 견주했을 경우에 뭐 밑으로 이어지는 뭐 성화이텍, 우리산은 만도로 이어지는 자동차 부품 플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마지막 요거 정도면 해줘. 최근 이번 주에 CIS라든지 NS라든지 M플러스라든지 상신 EDP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중국이 착정하고 있습니다. CATL이 1위를 뺏겨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대규모 2차 전지 장비 업체에 투자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장비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전기차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좀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1회 충전 1회 충전에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1000km 이상을 달성했다는 부산 왕복이 충분히 가능한. 네, 1000km면 뭐 갔다 다녀오는 거죠. 부산 오는 뭐 먹고 올 수 있다. 갔다 대전까지.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